이스라엘 민족은 430년이라는 기나긴 애굽의 노예 생활을 그들은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런 암울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전쟁에 대한 상처가 역사 속에 전혀 씻기질 않습니다. 그 흔적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바벨론에서 70년 이 포로 생활에서 노예로 전락했던 이 시기는 역사를 보게 되면 BC 605년에서 538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무려 약 70년 동안 계속된 이 처참한 이 노예 생활은 하나님께서는 BC 538년 제1차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이제 고국으로 송환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다시 말씀드려서 노예 생활에서 식민지 생활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70년 만에 돌아왔던 고국 땅, 고향 땅을 밟았을 때 처참한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린 폐허가 된 70년 전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막 한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했습니다. 사방을 돌아봐도 누구 한 사람 도와줄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에 물을 찾기 위해서 지하를 팠지만 물 한 방울 나오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식민지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었고 자유를 얻었지만 현실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상황은 달라도, 시대는 다르고, 사람은 다르고, 장소는 달라도, 민족은 달라도 현실은 똑같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마치 세상의 노예처럼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포로가 되었었습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없다고 하셨던 우리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오늘 시간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죄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었고 자유를 얻었는데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강조하기를 갈라디아 5장 1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같은 모습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얻었듯이 우리도 세상에 포로된 자들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방이 되었고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현실은 전혀 지옥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환경은 다 막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죄사함 받았고 이제 자유를 얻은 사람인데 내 환경 돌아보았더니 전부가 막혀 있는 것들입니다. 막막합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사업을 해도 불확실합니다. 직장생활도 불확실합니다. 이 사회는 불확실한 사회입니다. 어느 한 곳도 보장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시편 105편 1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첫 마디가 오늘 시편 105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하고 이 말씀은 당부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의 의미는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해방해 주셨고 우리를 자유게 주셨지만 나는 지금 끼니를 걱정해야 되고 내일 일을 걱정해야 되는 하나님 이 민족이 앞으로 불안하고 두려워서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모습 앞에 무엇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의 하신 일을 성경 강조합니다.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무엇을 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알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105편 2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하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일, 이 기이한 일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일, 깜짝 놀라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이한 일들이라고 했습니다. 신비한 일, 앞으로 상상하지 못한 일이 전개되는 이런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여기서 강조되는 한 말씀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알릴지어다, 말할지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앞으로 너희들은 알려야 될 것이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알게 하시고 무엇을 말하라고 하십니까? 그 근거가 바로 시편 105편 8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은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천대에 걸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천대의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8절에 천대에 걸쳐서 하나님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영원히 잊지 않는 기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천대에 걸쳐서 하나님 영원히 잊지 아니하시는 기억하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에 천대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대의 복을 내리시는 영원한 언약, 이 언약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 말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시편 105편 9절에서 10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9절에서 10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이삭 시대와 야곱 시대에 계속해서 이것은 진행형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세워지는데 오늘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란 무슨 말씀입니까? 잠시 동안 주어지다가 중단되는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은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행형이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은 힘들고 어려운데 당장 끼니 걱정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말씀하시는 영원한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계속되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까지 요셉에 관하여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언약은 계속해서 모든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이란 말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나요?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은 6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어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75세 때 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던 이 아브라함은 신약에 와서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자신의 부인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더러움에서 나며 더러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말씀을 그대로 아브라함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분명히 자녀 주신다 그랬는데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느냐면 전혀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것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은 몸과 그리고 자신의 부인이 태가 죽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남자나이 100세인데 자기 자신을 자신을 볼 때 몸은 살아있는데 죽은 시체와 같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기력을 이 사람은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살아 있대 죽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이 말씀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너는 알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지어다 그리고 말할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가는 가운데에서도 가능하게 만드신 하나님,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신 하나님, 막힌 것도 열어주신 하나님을 너는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감사라 명령하신 것은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4장 20절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성령 강조합니다.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25년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다가 내가 추구했던, 내가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1, 2년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이것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그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약속의 자녀 주신다 했고 민족을 이루신다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강조하기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따르십시오.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습니다. 믿음 차원을 넘어갑니다. 믿는다 정도가 아니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암담하고 막막한 그들의 현실 앞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영원한 그 언약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 사막에도 하나님 옥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민족은 거대한 오늘날 이 유대민족은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져 있던 그 민족들은 사방에서 민들레 꽃이처럼 피어나기 시작하는데 미국에 가서도 러시아에서도 중국에서도 이 사람들은 어느 각국에 흩어져서 있어도 이 사람들은 최고의 CEO들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배출되었습니다.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수상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민족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은 바로 가장 유대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들은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님께서 계실 때도 당당하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은 일생을 사는 동안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 위기는 주셨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아버지 손으로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창세기 22장 1절에 성경 강좌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대로 그런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실 말씀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아들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반드시 자손이 태어날 것을 그리고 민족이 이루어질 것을 그런 믿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 성경 강좌기를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성경 강좌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입니까? 이삭을 통하여 내가 내 자손을 번성케 하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이 모리아산에 올라갔던 당시 이삭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40세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도 하지 않았던 이 이삭 아들을 데리고 올라간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죽이려 할 때 그때 심정을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성경 강좌기를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따르십시오. 능히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다시 무슨 말합니까? 죽어도 하나님 살리실 거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 가지십시오. 나는 망해도 다시 흥할 거야. 우리 가정 가난해도 다시 부하게 하실 거야. 내가 지금은 믿음이 형편없는 같아도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 주실 것이다. 이것이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희망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죽어서 사망 가운데 지옥으로 떨어질 인생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 마음이 어둡습니까?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는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시편 105편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그동안 잘 이해 못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7세 때 부르심 받았는데 그에게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 주셨습니다. 그리고 곡식단들이 절하는 꿈을 주셨는데 하늘에 있는 해와 달, 별, 땅에 있는 곡식단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있는 자들이나 땅 위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요셉이 꿈을 가지고 있는 이 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꿈이었습니다. 오늘 복음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환난이 왔습니다. 전혀 왜 이런 내게 상상 못했던 이것은 어느 정도의 환난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잡혀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은 20에 노예로 팔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그가 보디발이라는 그 당시 최대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바로왕이라는 두 번째 서인 12대장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간 그는 그 부인에게 모함을 받아서 또 감옥으로 떠들어갑니다. 처참한 그의 모습은 13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게 꿈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나는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게 이 환난이 와 있습니까? 다른 세상 사람도 겪지 않는 이 환난이 내게 와 있습니까? 꿈을 갖지 않았던 그 형제들은 편안하게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데 왜 내게 꿈을 주셨는데 나만 이런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할 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늘 시편 105편 1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내가 앞서 한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접하면 형제들에게 미움 사서 구덩에 던져진 것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요셉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노예 생활을 했는지가 소개됩니다. 그 발은 착고에 채여 있습니다. 이 착고에 채였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노예들은 도망을 많이 갔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노예 제도 가운데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족쇄라는 것을 발목에다 채워놓는데 쇠붙이를 달아놓습니다. 대단히 큰 쇠붙이를 달아놓기 때문에 도망을 못 가게 합니다. 뛰지 못하도록 이 쇠붙이를 연결시켜서 발목에다 걸어놓습니다. 질질 끌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강좌입니다. 시편 105편 18절에 보게 되면 온몸은 쇠사슬로 매여 있다 했습니다. 몸을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이 처참한 모습 속에서 요셉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환난, 이 불행, 이 고통, 자신의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그 라일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 베냐민 나타가 죽었고
이 사람은 너무나 힘들게 어려운 청소년 시절을 보냈는데 하나님 내게 왜 이러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은 무엇인가요? 국무총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게 그렇게 보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보내실까? 편안하게 가시면 되는데 가마 타고 갈 수 있습니다. 말을 백마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말씀이 단련했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 이미 이 사람에게 꿈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려면 이 사람이 그 당시 꿈을 받을 때 어디 있었습니까? 사막 가운데 양치는 목동입니다. 17살짜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요셉은 17세 때에 알고 있는 문화라고는 양치는 문화밖에 모릅니다. 정치라고는 상상 못합니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경제 모릅니다. 이 애굽의 정서를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종으로 들어가면서 가장 밑바닥에서 어디로 들어가게 합니까? 바로 정치가 집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일반 정치가가 아니라 왕 다음의 서열인 시위대장이라는 지금 말씀드리면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 집으로 들어갈 때에 이 집에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은 전부 정치가들입니다. 이 사람은 거기서 뭘 했습니까? 총무가 됩니다. 집안 모든 살림을 총괄하는 재정부터 살림살이를 도맡아는 사람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경제학을 실전으로 자기 몸으로 체험하면서 배웠고 정치를 실전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애굽에는 정치를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이 어디 보내십니까?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 환경은 모함을 받아서 갔는데 그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애굽 각 사람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게 다 들어왔습니다. 사기꾼도 들어왔을 것이고 정치범도 들어왔을 것이고 경제사범들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에 이 사람은 그 사람들과 전부 다 접하면서 애굽의 모든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13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훈련이 결국은 그것은 축복을 한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05편 이 사건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이 사람들에게 암울한 현실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말씀합니까?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모든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고 너희들을 이 사막을 옥토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라. 나는 약속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히 그 언약은 내가 지킬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어떻게 의지해야 됩니까?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는 많은 실패 경험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가정생활, 사업, 직장, 또 사람관계 많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오늘 믿음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8장 10절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에 와서 로마서 8장 18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장차 앞으로 현재의 고난은 요셉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요셉이 겪었던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노예가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빌론 포로에서 도는 이 사람들에게 너는 이것을 기억하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홍해를 갈라내는 하나님이고 나는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해서 한 민족을 먹이고 마시게 만드는 반석에서 생수가 강처럼 쏟아져 내려오는 이런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크게 따르십시오. 고난을 통하여 내가 온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만드세요.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죄에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정백선을 만드시는 이 축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으면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이 땅에서 가장 참혹한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던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무수한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멜리관을 머리에 서시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면서 옆구리 창으로 찔리셔서 온갖 침뱉음을 당하시고 비웃음을 당하시면서도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았는데 이것은 내가 너한테 본을 끼쳤다.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무슨 말입니까? 현재 주 안에서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때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이라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강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 앞에 항상 그 자리에 묵묵히 서 계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천대에 약속하신 축복이 영원한 언약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대대로 자손 대대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